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홍입니다. 하루를 여는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구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어서 소개해 드릴 글이 더욱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글은 이은별 시인이 쓴 지혜의 숲이란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제가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인생의 시간, 이은별. 별것이 아니라고 보면 참으로 시시하고 쓸모없고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귀하다고 여기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해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찬란한 인생. 참 살아볼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 물을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새덩이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이제 그대의 인생을 갈고 닦아 찬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된 인생 한순간도 그냥 스치게 하지 마세요. 빈 그릇을 들 때는 가득 찬 물을 들듯 하고 빈 방을 들어갈 때는 어른이 있는 듯 들어가세요. 인생은 값지고 값진 것 알면 알수록 시간이 아까워지는 인생의 시간. 참기름 진액을 진하게 남김없이 짜내듯 우리의 삶을 참기름보다 진한 향기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결국 소멸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액은 짜낼수록 진해지고 인생을 깊이 곱씹어볼수록 더욱더 감칠맛 나는 인생의 그 맛,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 그러고 보니 오늘이 2월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달도 뜻깊고 그리고 열심히 재미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하루를 여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소중하게 사용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